제목 너무나도 잔인해서 다시 보기가 삭제된 레전드 그 알편입니다. 여기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들 사이에 서 있는 이 여성, 미란다 원칙은 다 고치했죠? 경찰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죽였죠? 죽였다기보다 제가 우발적인 거거든요. 저를 강간하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그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다고요.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기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피의자. 그렇다면 사체는 어떻게 했죠? 그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체는 어떻게 유기했냐는 질문에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상하체를 따로 다른 곳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도 연루가 돼 있나요? 공범? 아니요, 공범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범이 있냐고 하는 질문에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공범이 있다기보다는 이라는 말로 대답을 흐리죠. 여기 범행 당시의 CCTV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보이는데요, 경찰들에게 붙잡힌 그녀, 증거품 물색을 위해 여자 소유의 차로 향하는 형사들. 경찰들은 피의자의 차량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증거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차에는 전기톱, 삽 등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었죠. 차 안에는 피해자를 죽이고 닦은 수건, 가지 등도 발견이 됩니다. 보통의 차량의 트렁크에 있기 힘든 물건들이죠. 때는 2014년 5월 31일 인천 남동공단이었습니다. 시신이 담긴 가방을 최초로 목격한 분의 진술입니다. 어디서 발견하셨죠? 아마 이쯤 될 겁니다. 여기요? 24시간 여기가 돌아가요. 공장이요. 아, 근데 좀 소름 돋는 게 남동공단이 저희 집이랑 좀 가까워요. 항상 발이 갈 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항상 지나쳐가는 곳인데 공장이 즐비합니다. TMI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침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발견 당시 현장의 사진입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시체가 담긴 가방. 악취가 풍겼다고 합니다. 사체는 황당하게도 이런 생뚱맞은 곳에 유기가 되어 있었고요. 왜 산속이나 강물 등이 아닌 이런 공개된 장소에 유기를 했을까요? 여타 다른 사건에 비하면 특이한 모습입니다. 5월 26일 2시 30분경에 남편이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 나간 후에 피해자는 당시 부인에게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품으로 입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 주인 피해자 남성은 도중에 블랙박스를 꺼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마도 자신의 불륜 행각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래서 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인천 남동경찰서 과학수사팀의 황대순 수사관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모발이 여러 가닥이 나오니까 여자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처음에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여자의 모발과 깨진 손톱 등이 발견됨으로써 여자와 관련된 사건이라 판단한 경찰은 DNA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의자의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피의자는 순순히 자백을 하게 됩니다. 다리 어떻게 했어요? 상체가 있었으면 하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번엔 하체를 찾기 위해 유기 현장으로 향합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해서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피의자. 하반신은 상반신과는 달리 외진 곳에 유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반신을 외진 곳에 유기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인데요. 진술대로 현장을 파헤쳤습니다. 그곳엔 하체가 담긴 가방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 남성과 피의자 여성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나눈 메시지 내용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동차 극장 앞에서 4시에 뵙기로 해요. 간단히 술이랑 안주 사가지고 깨끗한 텔에 들어가서요. 영화 보면서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요. 9시 정도에 나올까요? 왜 죽였죠?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해서였나요? 아니요. 그 남자가 저를 강간하려고 해서요. 이러면서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진술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5팀의 송명수 팀장님이 말하길 아무리 덩치가 좋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칼로 깊숙이 한번 찔리면 사실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사체의 목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깊은 자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찔리니까 그 이후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죠. 여자 혼자 남성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이나 급소 부분에 칼로 찔리게 되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맥없이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녀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살인에 사용되었던 회칼입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미리 살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둘둘 말려져 있었죠. 이건 여자 단독 범행으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유영철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구나 생각을 했었죠. 이미 경찰들은 이 여자가 일반적인 살인범과는 달리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히 있다고 직감을 했는데요. 사람이 원래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똑같은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빨리 해결한 덕분에 범인이 나온 거죠.
이번 사건이 첫 살인으로 발견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녀를 잡지 못했다면 다음 피해자도 속출했을 것이라고 경찰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범행 현장인 모텔로 향한 경찰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손님이 안에 있어서 형사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사체를 토막까지 낸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들어오는 손님이나 모텔 주인들 모두 살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 여성과 만나 자신의 차를 두고 피의자의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5월 26일 3시 30분 경 모텔에 입실하게 되는데요. 이 모텔은 무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각 방에는 주차장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었으므로 차에서 내리면 바로 해당 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개인 주차장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님과 모텔 주인이 마주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텔 주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숙박했던 방에서 살인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인 자동 정상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자는 모텔 입실 후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몇 병 구입하게 됩니다. 5시 42분경 저녁이 되어 남자가 다시 모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오전 11시 32분경 피의자 여성만이 방에서 나옵니다. 저녁 7시 12분경 차는 없어져 있습니다. CCTV 화면에 의하면 퇴실 후 저녁이 되어 모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차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언가를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의자.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후 큼지막한 가방을 든 채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피해자 피의자는 연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실 3일째 5월 28일 오후 5시 51분경 입실 3일째가 되는 날 여자는 가지고 들어갔던 큰 가방을 무겁다는 듯 겨우겨우 낑낑거리며 가지고 나옵니다. 가방 안에 내용물을 차 안에 실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 가방을 가지고 모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시각은 저녁 7시 55분경 다시 내용물을 채워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후 모든 일을 마친 듯 차량을 가지고 모텔을 완벽하게 떠나는 피의자.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로 뿌리면 깨끗이 닦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 숙박했던 손님들이 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방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특성상 혈흔이 물로 잘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핏자국 또한 깨끗하게 지울 수 있었죠. 경찰들이 미세 핏자국 등을 포착하지 않았더라면 일반인들 눈에는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밀했었던 피의자. 그녀는 남성을 살해 후 유유히 바깥으로 외출을 하는데 근처 상가 CCTV를 조사해 본 결과 실제 CCTV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피의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변 상가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구매 품목 중에는 화장품도 있었고요. 이번엔 귀금속도 사려고 했으나 사용하려 했던 신용카드가 피해자 남성의 것이라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확인을 요구하자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구입을 취소했습니다. 그녀를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생긴 게 딱 평범하신 분 같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아요. 마치 클레오파트라처럼 그렇게 짙은 화장에 화려한 모습으로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입니다. 신용카드에는 7만 6천 원의 요금이 찍혀 있었죠. 용의자는 쇼핑 이후 철물점에 들릅니다. 이번에는 전기톱을 구매하게 됩니다. 젊은 여성이 전기톱을 구입하자 의심쩍었지만 농촌에 계신 아버지께 선물 드리려 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 젊은 여성분이 전기톱이 뭐 필요하대요? 아, 저희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려고요. 아, 아버지가 뭐 목수신가 봐요? 아, 네. 재차 현장으로 가게 된 피의자.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 가방을 놨었죠?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그랬는지 여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횡설수설해 대는 여성. 형사님, 전 정말 모르겠어요. 에? 그럼 누가 한단 말이죠?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며 호소하는 그녀. 제 차에서 발견된 그 칼요. 저 그 칼 없었으면 아마 그 남자한테 강간당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형사님, 믿어주세요.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 웃어요? 네? 왜 웃어? 아니, 당신 지금 왜 웃냐고. 아, 네? 아니, 그냥... 왜 웃냐고 하자 무서워서 웃는다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정서적인 흐름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여성분 정상인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얘기하는 지금 그 칼이 호신용 칼이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호신용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위한 호신용이라는 말일까요? 그녀가 무기를 구입했다는 총포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호신용 칼의 출처는 총포상이었는데요. 전기 충격기의 권총까지, 평범한 일반인들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실탄까지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총포상에 가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했었을까요? 내 다리도 만지고 막 가슴도 막 만지고 팔도 만지고 못 가게 하고 나 죽이려 들고 나 죽었을 테니까 내 목도 그렇고 그 사람이 저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다시 횡설수설하는 그녀. 문맥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녀의 재정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살인은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여기 범죄심리 전문가 표창원님의 의견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고도 그 목적 달성은 가능합니다. 카드만 뺏어서 돈 찾아 쓰고 도망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돈이란 것이 분명히 범행 동기라고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인 것은 확실해요. 돈이 목적이지만 그녀의 주된 목적은 따로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범행 전날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따가 7시까지 갈게요. 네, 아니면 지금 넘어오세요. 같이 식사나 하죠. 오빠 집에서 편하게 간단히 술 마시면서 영화 보기로 해요, 저희. 글쎄,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내일 오전에 볼까? 그럼 오늘 이따가 8시 정도에 뵙는 거 어때요? 내일 오후 2시에 땡땡 동산에서 만나서 근처 텔에서 들어가서 사랑을 나눌까요? 오후 2시엔 제가 안 돼서요. 그럼 토요일 날 보는 건 어때요? 이번 주는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요. 아, 그럼 좀 더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고 만나자. 우리 그럼 오늘 4시에 볼까? 그럴까요? 범행 전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종 교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는 밤새 몇 번이나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탈락했어요. 그리고 자꾸 피해가는 아저씨는 선택했어요. 본인이 유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덤비는 남자는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신보다 월등히 강해 보이는 남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 정말 인자하세요. 여자 말도 잘 들어주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거죠.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줄 거죠. 저만 예뻐해 주시는 거죠? 피해자는 아무나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만약에 범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애초에 둘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서 만났으니까요. 피의자의 실수가 어설퍼서 남겨진 정황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요, 이후에 이 피의자는 아마도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10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살해된 남성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죠. 이 사건은 묻지마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살해만 할 수 있다면 그 누구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겠죠. 살해한 후 그녀는 또다시 다른 남성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범행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이따가 6시까지 뵙기로 해요. 어디서요? 서로 애인처럼 기분 좋게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매너 15 가능하신 거죠? 범행 4일 후 얼마 드리면 될까요? 매너 30만원이요 그러죠. 그럼 8시까지 뵙기로 해요. 이 다음 만남의 목적도 살인이었을까요? 그녀는 충격적인 살인을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다음 날과 다다음 날에 다른 남성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격적이게도 사이코패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그녀는 다른 일반인들처럼 카카오 스토리의 사진을 일상적인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지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고가의 차를 끌고 다니면서 명품 가방 갖고 다니고 그랬던 애였어요. 좀 항상 주변에서 봤을 때 좀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런저런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들. 하지만 전문가는 여기서 그녀가 일반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사진과 글 속에 그녀와 같이 공감해주거나 소통해주는 주변인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댓글조차. 정상적인 어떤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를 활용할 방법은 아니죠. 이것을 보세요. 여기에 소통이 없잖아요. 그녀가 올린 게시물에는 아무도 없어요. 함께한 사람도 없고 메시지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겠다는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업로드 목적에는 전시, 과시, 나를 예쁘게 포장하고 보여주겠다 이것만이 읽히고 있거든요. 친구를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만큼 친구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만 봐도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입력이 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녀 핸드폰 속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지인인 또 다른 남성에게 이런 진술을 듣게 됩니다. 예,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뭐 한 번 정도는 호감이 갈 거예요. 뭐 체격을 보면 말이죠. 몸매도 좋고 약간 글래머 같은 스타일. 그리고 평소에 좀 야하게 하고 다녀요. 여자가 허벅지 이런 몸매를 좀 많이 노출하고 이렇게 내놓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 남성들이 한 번씩 흘겨보겠죠. 성격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부잣집 막내딸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말투에 섹시하며 부잣집 딸 같은 이미지, 그녀를 본 남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로 향해보죠. 그녀의 오피스텔 부동산 관계자입니다. 여기 이곳 오피스텔이 얼마 정도 하죠?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죠. 1년 넘게 집세를 빌렸어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 500만 원. 빚이 허덕이던 그녀는 아마 월세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보증금까지 세어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여자가 이사가는 날 수납장을 열었는데요. 이 뜯지도 않은 면세점에서 산 액세서리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명품 가방이 아주 수두룩해요. 그거 처분 왜 못하겠어요. 일부러 안 냈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창문 열어놓고 난방도 막 30도로 막 틀어놓고 관리비도 안 내면서 말이죠. 단수 처리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난방비에 수도세 모두 끊기다시피 살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정신과 전문의 최진태
의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분은 히스테리컬한 그런 인격장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보면 남한테 과시하고 싶어하는 부분, 그리고 그녀의 인정욕구,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극단적인 표현이 좀 많아요.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접근하게 됩니다. 전문의의 말에는 그녀는 전형적인 인격장애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녀는 아마 정신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지도 모릅니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을 다음 목록 중 다섯 가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주목받지 못하면 불편하고, 두 번째,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인 편이며, 세 번째, 감정 표현이 피상적이다. 네 번째, 관심을 끌기 위해 외모를 이용한다. 다섯 번째, 연극적인 방식으로 말을 한다. 여섯 번째,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한다. 일곱 번째,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과 실제보다 더 친하다고 생각한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살인을 저지르진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 기준에 부합할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어쩌다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앓게 되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그녀의 과거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만난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남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오피스텔 월세까지 내줬었던 그 남자는 권 씨입니다. 오피스텔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녀가 밀린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통화를 했었던 내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둘은 스폰 역할을 해주던 그런 사이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권 씨에게 보냈던 피의자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내 사랑, 우리 여보. 월요일은 우리 여보 보고 마이 달링 프로포즈 하시겠고 혼인서약 준비하세요. 마이 러브, 마이 달링. 아까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에 연극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는 부분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녀의 카카오 스토리에 게시된 사진들입니다. 그와의 사랑을 표현하는 듯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와의 관계가 시들해지게 되고 돈줄이 끊긴 그녀는 빛에 허덕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하진 않지만 그녀의 지인에 의하면 그에게서의 스폰, 금전적인 지원 또한 사랑이었을까요? 무튼 권 씨의 스폰이 끊긴 이후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걔가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발도 막 떨고 손도 떨고 되게 초조해 보였어요. 결국에는 오피스텔에서 나와 컨테이너에 짐을 보관해야 되는 신세까지 추락하게 된 피의자. 범행 직전 권 씨에게서 왔다는 문자. 여보, 오늘 못 가서 미안해요. 돈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아마도 그녀의 범행은 이 문자가 기폭제가 되어 터졌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적대감을 가졌던 상대는 다른 남성이었어요. 문제는 그 남성에게 접근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니까 대신 일종의 대리물을 선택해서 결국 그 사람에게 보복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여지는 것이죠. 이 사건은 말이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대상으로 삼고 그날 처음 만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서는 수사 과정 중에 마치 그 남자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나쁜 사람으로 칭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아까 취조 중 항상 피해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왔던 부분. 그녀를 취조하던 도중에 CCTV 내용에 담긴 모습입니다. 방값은 누가 냈어요? 모텔에 들어갔을 때요. 나쁜 놈이요. 이 나쁜 놈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보통은 은장도 같은 걸로 막 방어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외에도 그녀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쁜 놈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 남자에 대한 복수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치면 설마 내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에 대한 내 애정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하고 싶진 않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걸 잃었으니 말이죠. 복수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를 죽임으로써, 그런 사고를 침으로써 자신의 원망의 대상에게 그렇게 풀었다라는 것은 그녀는 인격적인 성향이 정상인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 사건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인격장애, 의지하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 두 가지가 그녀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권모 씨의 문자로 인해 방아쇠는 당겨졌던 것이죠. 이제 그녀가 수감되어 있는 치료감호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만나봤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세요? 몸이 많이 아파서 제가 여기 이렇게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나도 굉장히 억울해요. 호소하는 거 더 하려고 들어와 있는 거라 제가 뭐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어서. 저요, 저 진짜 명백해요. 저 여기서 나가야 돼요. 남한테 이렇게 막 내가 당하면 당했지,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제가 이렇게 남한테 뭐라고 먼저 말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제가 진짜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녀는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빨리 이제 혐의를 벗고 무혐의로 잘 그렇게 해서 나가야죠. 많이 갑갑해요. 제가 오히려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피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끝끝내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 환청 같은 게 들렸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환청으로 들리는데 여기 인천 쪽으로 막 조정당하는 식으로 갑자기 여기 이렇게 이끌려서, 이런 기운에 이끌려서. 네. 이 가방 누구 가방입니까? 그 가방은 제 가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CCTV에 나온 그녀를 보여주자 환청과 헛것이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동정을 해야 될 사람인지 정말 끔찍한 악마 같은 사람인지. 이 부분이 저런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만약 이러한 유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알아낼 수 있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런 섬뜩함이 이 사람으로 그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영철을, 조두순,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사이코패스 또는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격장애에 대한 연구가 현재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녀와 같은 또는 지금껏 전혀 접해보지 못한 다른 형태의 인격장애 살인마들이 우리 개개인 속 어딘가에 무차별적인 폭발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최근에 있었던 그 정유정 사건이랑 되게 뭔가 대조가 된다. 와. 근데 사실 프로파일러들이 그 우리나라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 넷플릭스 보면은 유영철에 대해서 다루는 그 다큐가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프로파일러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원래는 원한적인 게 가장 컸대요. 예. 누군가에 대한 원한, 치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인에 대한 그런 그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싸게 트는 게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타인에게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했다. 근데 그게 계속 잔상에 남아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게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튕길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궤적이 있어요. 풀어내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수사관들이 그렇게 잡아내는 거고, 보통은 이제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이 좀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된다는 거지. 존나 무서운 것 같아. 나 지금 되게 소름 돋는다, 이건. 인터뷰하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게 프로파일러들이 생긴 것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 그 미국의 이제 진짜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그 연쇄살인 사건이 지금은 범인이 나왔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또 영화로 나왔잖아요. 미국에는 조디악 킬러라고 있어요. 예. 그 영화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 뭔가 관련 이런 사이코패스 관련된 걸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드라마 사이코패스에 대해 다루는 것들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보여지기식이야. 근데 좀 뭔가 정말 그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게 좀 잘 돋보여지는 게, 저는 그 조디악 킬러, 그 조디악도 있고 영화 그 살인마 재계집이라고 있어요. 예. 보면은 진짜 정신이 망가져요. 살인마 재계집은 제가 전에도 그 영화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그 영화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약간 논란이 있었어. 그 살인마 재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첫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인격적인 그 내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인터뷰하는 막 그런 게 나오고. 살인마 재계집 검색해 보세요.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그 만든 건데 그 진짜 좀 되게 심오해. 보다 내가 그 영화를 두 번 봤거든요. 심오해. 얼마 전에 봤었어. 볼 거 없었고 넷플릭스에서 이거 나왔네. 그래서 봤는데 존나 심오해. 그 좀 뭔가 되게 잔인해요. 그리고 개잔인해. 막 슬래셔 무비 같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잠깐 보여지는 모습이 엄청 잔인하게, 그러니까 완전 정신이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여자의 그 젖가슴 있잖아, 그 유두 있는 부분,
거기 이렇게 직경을 해가지고 그 칼로 썰어내. 그 장면이 나와. 그러고 나서 그걸로 자기 지갑을 만들어. 가죽 그 공예하듯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그거를 지갑을 꺼내서, 그러니까 지갑에서 보통 돈을 꺼내서 줄 때는 남한테 지갑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가 안 보이잖아. 보통에 우리가 이제 지갑에서 우리 지갑 쓸 때, 그쵸? 보통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갖고 이제 준단 말이야. 보통 왼손에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가 이제 두 번 영화를 보니까 또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과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그 지갑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계산대에서 약간 입꼬리가 씩 올라가. 그게 되게 좀 소름 돋더라고. 어떤 영화를 한번 보면은 모르는 것들, 보면 볼수록 이제 또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거 봤을 때 와 진짜 이 사이코패스들은 살인마 재계집이요. 미스터리한 지 얼마 됐어요? 거의 한 시간 된 것 같은데요? 거의 한 시간? 네. 네. 미스터리 다른 거 하나만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컨텐츠 갑시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미스터리 좋죠? 예. 네. 쌈배 한 대 피우고 갑시다. 예. 네. 야 버금 이거 좋다. 하나 틀어놓으면 되니까 존나 편하네. 야 근데 정신세계가 저렇게 망가져있다라는 거는 진짜 와 존나 소름 돋는다. 나는 그렇지 않아? 자기야 모르잖아. 내가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잖아. 보통의 사람이라면 뭔가 내가 과격한 행동이 나왔거나 뭔가 나답지 않은 어떤 그런 우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 내가 말을 왜 이렇게 했지? 사과해야겠다. 어? 나 왜 이랬지? 이러면서 자기 자가 진단 능력이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그게 존나 무서운 것 같아. 미친 사람들은. 개소름 돋았던 게 그 진술하면서 처웃었잖아. 갑자기 막 빠겠잖아. 와 나 그거 보면서 약간 정신 개망가졌구나. 살인마 재계집은 실화바탕은 아니고 그냥 사이코패스의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갖고 보다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근데 계속 또 한 번 또 봤거든요 최근에. 그냥 볼 거 없어갖고. 근데 그런 내용을 딱 보니까 와 씨발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 잔인한 장면 많이 나와요. 다음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그런 막 공포 영화나 막 이런 것들 영화 설명회 한번 할게요. 갑시다. 다른 거.